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하면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 따라 지원 액수는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실제로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대형 스마트폰 판매점. 출고가 115만 5천 원인 갤럭시 S23 기본형을 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시지원금이 얼마인 거예요? 50만 원이요? 60만 원 남은 거예요. 저희 매장지원금 들어가면 그러니까 25만 원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금액은 더 내려갑니다. 60만 원은 은행으로나 카드로 나왔어요. 카드? 카드 어디예요? 카드. 무료예요? 아예 무료라고요? 통신사 지원금에 매장 지원금, 카드사 프로모션까지 합치니 100만 원대 스마트폰이 무료가 된 겁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상으론 매장에선 통신사 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이 15%만 빼줄 수가 있어요. 네. 요거만 할인받으러 여기까지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만약에 오늘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면 무고예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가격은 말씀하지 마시고. 온라인에선 단통법을 무시하고 더 싸게 파는 판매점의 위치와 판매가 정보를 적은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공시지원금 외에 매장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경고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